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78구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민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성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도체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 약 6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 미국은 22년 반도체 지원법, 23년 EU 반도체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지원을 입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유일한 반도체 관련 법률입니다. 일본은 21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1위 업체인 TSMC를 일본 구시오 구마모도현에 공장을 유치하였고 올해 24년 2월에 공장 운영에 들어갔으며 27년에 가동의 목표로 일본의 제2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임 첫 경제 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았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지역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지정 및 SK하이닉스 유치를 반도체 3단과 반도체 1과 2과를 반도체 관련 부서만 3과가 설치되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반도체 기업 협의체 구성과 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하며 평택시도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 단지로 지정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역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근시가 반도체 산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반면 화성시는 반도체 지원 조례, 전담 부서, 지원 사업 등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반도체 제조시설 확보가 반도체 산업에서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녹광 장비를 독점으로 생산하는 ASM이 동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인허가 절차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각종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 경쟁국들이 미국, 중국 경우 인허가 절차가 2년도 채 걸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택은 삼성전자는 7년 이상, 용인은 SK하이닉스 경우 8년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우리 화성시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 절차 지원에 대한 개선안 및 인허가 절차 간소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투자 유치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반도체 산업 추세를 살펴보며 여러 경제국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유치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가 중과로 연결됩니다. 결코 그 혜택은 화성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고도화된 업무 역량 요구로 우수한 인력에 대한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학과 시설 및 정원 확대와 아이서도고 일반 특성화고 반도체 관련 교육 과정을 연계를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하고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